네, 요즘 시장 보면 한숨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장중에 2600선을 회복하나 했는데 다시금 2600선을 내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좀 박스권에도 갇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오늘 좀 시장 진단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이 어렵습니다. 좀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국내 증시가 좀 약하게 느껴지는데 특히 미국 증시 대비해서 좀 부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좀 어디서 찾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학에 딱 이게 나눌 수 있는 게 미국의 대표 기업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냈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의 1등 기업인 그 삼성전자는 신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제 양국 간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어쨌든 하이닉스가 정말 잘 나가고 있지만 이게 삼성과 같이 잘 나갔으면 지수가 아마 미국만큼은 좀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 신저가가 좀 뼈아픈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3분기 실적 추정치도 좀 하향 조정이 됐고 또 수출 모멘텀도 이제 올해 5월이 좀 좋았는데 그 후로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모멘텀 부재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2018년도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실제 굉장히 좀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 이좀 커지는 것 같고 또 금투세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뭐 폐지 아니면 유예 정도로는 좀 이제 결론이 날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명확하게 결론이 나야 심리가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금 이슈도 해결이 아직 안된 상태죠. 그래서 한국 증시는 뭔가 악재들은 좀 많이 노출이 됐는데 이게 해소가 돼야 딱 올라가거든요. 근데 해소가 좀안 되다 보니까 계속 좀 눌려 있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눌려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또 외국인 수급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들 움직임 보면 방산이나 금융 이쪽은 그나마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반도체 중심으로 순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외국인들 지난 거래일까지 삼성전자를 33거래일 연속 순매도했고요. 역대 최장 팔자 흐름이었죠. 대장주를 이렇게 팔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 증시 전체에 대한 매도 흐름이 아닌가라고 읽히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다 팔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도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축소가 큰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결국 같은 업종인데도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산다는 건 한국을 떠난다 이거보다 한국 증시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좀 실망감이 크다 보니까 이걸 좀 선제적으로 비중 줄이는 과정에서 근데 다른 업종보다 워낙 이 삼성전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가 많이 커지는 그런 양상으로 잡힌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 미국 국채금리 오를 때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썩 좋았던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 영향도 이제 외국인들 수급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지금 중국이 부양책 발표를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좀 어쨌든 좀 선택지에서 약간, 소외되나요? 약간 이제 소외된 모습인데, 뭐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부진, 또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일단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 기조를 뭐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대내외적으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특히나 이런 흐름이 강해졌고 이렇게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여론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결제액이 전분기 대비 37%가량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증시를 좀 팔고 미국 증시로 이탈이 지속되는 것이다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 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좀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안 그래도 오늘 그 대신증권에서 한 자료가 나온 걸 봤는데 일단 11월, 12월은 계절적으로 항상 외국인이 좀 들어왔던 시기였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연말에 이제 내년 4월에 배당받으려면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해서 연말까지는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은 이게 계절적으로 항상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만 사는 게 아니라 기관도 프로그램 동반해서 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락이 끝나고 나면 다시 파는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계절적으로 항상 11월, 12월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는 최근 몇 년을 보면은 수익률도 좋았고 외국인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꼭 이번에도 그렇다는 거는 꼭 아니지만 과거 이제 데이터상 그럴 가능성은 높고 또 10월까지 또 많이 팔아놨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런 걸 본다면
일단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하니까 거기서 삼성전자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만약에 좀 완화된다면, 오늘도 보니까 HBM3 관련해서 뭐 대만 쪽에서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엔비디아 뭐 조건부 승인 받은 것 같다. 이런 좀 뉴스들이 나온 걸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조금만 더 나와준다면 이런 계절적인 요인과 맞물려서 외국인들 수급도 한번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거기에 어쨌든 미국 대선도 뭐 누가 되든 간에 끝나면 그 자체로 좀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11월부터는 좀 반전을 한번은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급이 돌아오는 것부터 좀 함께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실적에 따라서 주가 명암이 크게 갈리고 있죠. 지난주에는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잘 나왔고 HBM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좀 관련해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지금 HBM 후발주 자격으로 봐야 할까요? 어떤 종목이나 업종 보고 계시다면 어떤 업종이 될까요? 이게 반도체가 너무 좀 달리 움직인 게 HBM만 좋은 것 같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전통 반도체라고 그러죠. 그거는 여전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 실적에서도 그런 게 이제 얘기가 좀 됐었는데, 결국 PC나 스마트폰 같은 이제 전통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데 아마 그건 내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전공정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HBM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예상보다 훨씬 좋은 상태고, 물론 삼성전자가 이거를 좀 효과를 못 누리지만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하다 보니까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는 저는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이들도 사실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HBM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같은 이제 장비 업체들, 또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데 거기에 또 HBM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최근에 검사 장비 쪽에서 테크잉, DI, YC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장비 납품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ISC도 이제 AI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지금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AI랑 HBM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어쨌든 좀 당분간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혹시 당선이 되면 전통 반도체도 한 번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아마 그 중국의 지금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전통, 지금 중국의 CXMT가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는 그 약간 저가 반도체도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그 물량 공세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통 메모리 반도체도 좀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트럼프가 되면 전통 반도체도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반도체도 좀 많이 빠졌어요. 다시 올라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나라 금리 향방으로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11월에 금통위가 한 번 더 있고 올해 마지막 금통위입니다. 이제 금리의 하락은 뭐 속도의 문제가 될 텐데 하느니 이번에 금리 결정을 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일단은 원래 좀 미국 FOMC보다 먼저 금리를 좀 인하했어야 되는데 그때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서울의 아파트 가격. 그러다 보니까 좀 놓친 것 같아요, 타이밍을. 그래서 이제 좀 뒤늦게 10월에 이제 금리를 좀 인상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결국에 지금 최근에 부동산 가격은 조금 좀 안정화를 찾고 있고, 근데 내수 경기가 여전히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일단 인하를 했는데, 근데 다음에 언제 인하할지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번 11월에는 금리가 좀 동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연속적으로 할 생각이었으면 이미 10월에 할 때 언지를 저는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부동산 가격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또 미국과 지금 한국은 금리 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더 낮추는 것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1월에는 좀 동결을 해놓고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되거나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이게 왜냐하면 금리 인하 또 하면 담보대출이 늘까 봐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잠잠해지면 아마 내년에 다시 한번 좀 상반기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를 봤을 때는 좀 한 두 번 정도는 올해 연내 좀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아쉽게도 8월에 못 올리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10월에 8월에 못 내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10월에 인하를 하게 됐고, 11호는 또 너무 좀 약간 이제 연달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리는 게 좀 더 맞기는 한데 좀 시기를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다가오는 11월 금통위에 대해서는 동결로 보는 전망이 지금은 훨씬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내수 그리고 부동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5일로 다가오면서 일주일 앞으로 부쩍 다가왔습니다. 미국 대선을 이제 앞두고 대선 전망에 따라서 또 일희비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 국채 금리가 또 튀기도 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미국 대선 기다리면서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전략 어떤 게 될까요? 근데 지금 시장 그냥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냥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그냥 움직이는데, 네. 이게 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최근에 경합주에서 앞서고 있는 거 많이들 아마 알려졌을 거예요. 근데 원래 공화당의 이제 후보가 그 민주당 후보보다는 항상 이제 인구수가 좀 적은 데서 좀 이렇게 인기가 좀 많거든요. 이 줄을 보면 인구수가 많은 데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더 텃밭이다 보니까 전체 이렇게 유권자 수 대비하면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들이 항상 많아요. 네. 여론조사라면. 근데 그래서 경합주가 중요한데, 경합주에서 최근에 특히 펜실베니아주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를 트럼프가 지금 이기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전국 득표, 그러니까 유권자 이 득표율도 트럼프가 소폭이지만 좀 앞서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이러는 이제 해리스한테 좀 상당히 좀 불리한 결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더욱더 좀 트럼프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계속 좀 오르고 있고, 네. 또 오늘 물론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빠졌죠. 사실인데 이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에 그 이제 주말에 공격했을 때 석유 시설 타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계속 얘기했죠. 자기는 유가를 안정화시키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트럼프 쪽으로 기운 건 사실이지만, 근데 대선 결과 누가 됐든 간에 사실 증시에 미친 영향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누가 되든 큰 성과는 없었기 때문에 업종마다의 좀 차이는 있지, 증시 전체적으로는 미국은 꾸준히 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누가 되든 미국 증시 영향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제한된다. 그리고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선거 앞두고 보통 빠지는데 이번에 올라버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는 좀 속도 조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에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정도부터. 지금 정도 이제. 네, 왜냐하면 이제 미리 좀 선반영한 감도 있고 원래 선거 전에 보통 좀 빠지거든요, 불확실하다 보니까. 네. 근데 9월, 12월 다 올라버렸어요, 10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이후까지는 조금 쉬었다가 제 개인적으로 한 12월부터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뭐 트럼프 당선이 되면은 뭐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번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좀 좋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지금 높게 책정이 되고는 있지만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우리 증시 입장에서만 봤을 때 어떤 후보가 되는 게 더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어떤 좀 시나리오가 최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되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해요.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네.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이제 해리스가 되는 게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니까 네. 좋을 수 있고, 근데 아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를 너무 세게 부과하니까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불확실성, 우리 2018년도에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되는 게 유리한데,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좀 트럼프 쪽이다 보니까 시장은 그런 걸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예. 다만 우리가 봤을 때 무조건 그럼 트럼프가 되면 이제는 아, 또 2018년처럼 또 안 좋아지겠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25%였거든요. 지금 19%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대신에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어요? 거의 정확히 미국이 채워버렸어요. 아. 그만큼을. 그러면 중국은 60% 관세인데 우리는 미국에 수출할 때 10%입니다. 이제 중국과 한국은요, 옛날처럼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 주고 중국이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철저한 경쟁국가가 됐어요. 네. 같은 걸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정책이 정말 세잖아요. 네. 우리보다 훨씬 세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이걸 잘 대응만 한다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중국이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미국에 특히 수출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또 수혜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냥 2018년처럼 너무 저는 공포심은 갖지 말자. 다만 단기적으로 됐을 때 약간의 좀 부담은 되겠지만 또 우리나라 정부가 또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른 좀 달린 거니까 너무 과도한 우려는 좀 저는 자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역시 투자 전략상으로는 해리스 트럼프 공통 분모가 좀 있어요. 그런 쪽이 제약 바이오, 원전, AI, 또 우주항공, 또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 이런 쪽은 대부분 좀 정책들이 좀 비슷하거나 물론 트럼프가 더 센 것도 있지만요. 어쨌든 이런 거는 좀 공통 분모니까 이런 쪽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리스냐 트럼프냐, 트럼프냐 해리스냐. 지금 그걸 좀 많이 따져보기보다는 공통 분모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누가 되든 또 우리가 잘 어떻게 또 대응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 달러 강세 이어지면서 1,400원대 위까지 오른다. 1,450원 이야기도 아까 뉴스에 나오던데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환율이 이제 한 정부 관계자가 1,400원이 뉴노멀이라고 그랬다가 좀 갑자기 또 이게 삭제되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네. 있었는데 어쨌든 1,400원이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네.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고환율이 예전과는 다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뉴노멀이라고 보는 건 맞는 게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뭐 1,300원, 1,400원 가면은 위기였거든요. 한국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나 뭐 우리나라 외화가 좀 부족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출도 어쨌든 뭐 마이너스 성장 아니잖아요. 수출도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 실적 삼성이 안 좋다고 해서 삼성이 연간 지금 분기당 9조 벌었거든요. 안 좋은 실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환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달러가 강해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좀 국채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오르면 또 달러가 올라가고 또 미국이 아니 일본이 최근에 엔화가 또 너무 약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위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그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좀 구조적인 부분도 있다. 또 많은 분들이 요즘에 미국 투자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네. 과거에 비해서. 또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지금 공장을 많이 짓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예전보다는 훨씬 늘어났어요. 이게 위기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노멀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수출 기업들은 당연히 괜찮아요. 지금 왜냐면 환율이 다시 올라버렸기 때문에 저번에 1,310원 갔을 때는 또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거 수출주 또 어떡하나. 근데 지금 반대로 또 오히려 올라버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뭐 너무 우리나라에 위기가 뭔가 생겨서 오르는 것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환율로 수혜를 보는 업종에게 또 호재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1,400원대 위까지 오른다고는 보세요, 혹시? 근데 거기까지만 오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달러가 더 강해진다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미리 또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400원 넘는다 해도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도 고환율이고 미 대선도 앞두고 있고 실적 이슈도 있고 변수가 여러모로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이 시기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이렇게 국내 증시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좀 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소외받는 건 정말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심할 정도예요. 네. 옆나라나 뭐 다른 나라 다 좋은데 한국만 지금 못 가고 지금 PBR이 0.9배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한국에 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PBR 정도인데 사실 딱히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문제. 근데 삼성전자는 저는 극복할 거로 보고 있고 HBM3E라는 이 제품을 누구보다 엔비디아 젠슨황이 아마 삼성 걸 쓰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일 밴드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이닉스 것만 쓰면 리스크가 큽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업체를 쓰고 싶은데 그게 조건이 안 맞았겠죠. 그래서 결국 언젠간 들어갈 거고 그리고 한국 증시 지금 PBR 0.9배 이하일 정도의 펀더멘탈은 지금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좀 과도한 좀 저평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 저는 계속해서 좀 비중 확대, 지금 이렇게 좀 부진할 때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좀 전략들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너무 지수보다 업종과 기업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으로는 지금 많이 빠진 것 중에서는 역시 그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좀 저는 담아가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요즘에 미국에서 천연가스 발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AI 데이터 센터 운영하려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부족하니까 그래서 LNG 관련주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트럼프가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지금 일론 머스크랑 좀 손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결국 우주 얘기 아닐까. 우주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일론 머스크는 또 전 세계 지금 최대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갖고 있어서 그게 또 맞물릴 것 같고, 또 연말에 이제 외국인도 그렇지만 보통 11월, 12월 되면 또 고배당주들 관심들 많이 가지시니까 고배당주 중에서 은행처럼 너무 오른 거 말고요. 좀 못 오른 고배당주들도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네. 고배당 관련 기업들도 포트를 좀 구성하셔가지고 11월, 12월 한번 대응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과도하다고 보고 계시고 삼성전자도 이제 반등 쪽에 무게를 실고 계시네요. 반도체, LNG, 우주, 고배당주 쪽으로 좀 눈길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업종 그리고 종목별로 압축 도와드렸고요. 국내 증시, 해외 증시 전망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